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대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양국 쟁점으로 떠오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만나 북한의 핵정책 법제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1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와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회동에서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겠다는 정상 간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력과 핵심 기술, 경제 에너지 안보, 세계 보건, 기후 변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우선순위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한 한국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미한 간 계속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했으며 두 정상은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2일 서울에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수석대표 조찬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고조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핵무력 정책 법령에 핵 선제 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 조건을 명시해 자의적 핵 사용 의도를 노고라 한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은 최근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논의된 양국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어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통한 흔들림 없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77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만나 미일 동맹과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회동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미일 안보 동맹의 강화와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에서 기시다 총리가 세계기금 제7차 증자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인 10억 8천만 달러 공약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과거 북한 문제에 쏠렸던 한국 외교 정책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미국 전직 관리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의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 구체성이 다소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신의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자유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최근 핵무력 법제화 등을 비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중심은 아시아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 설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Yoon is coming to office with very low expectation about what can be achieved with North Korea. And the central element of Yoon's foreign policy is not North Korea. Instead, it's establishing or strengthening ROK's role as an international player. Big Asia issues and international issues. 과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 등 북한 문제를 중심에 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건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대한 담대한 구상 제안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짧은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건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북한과의 긴장 관리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외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 다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선 아직 군사, 정치 및 경제적 무게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과 정보통신, 첨단 산업 등 한국이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There are certainly limits to the degree to which South Korea can be a global player. You know, it doesn't have the military political or economic weight that larger countries have. So that's why South Korea often has to look for niche issues where it has a technological advantage.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보건과 디지털 격차,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언급해 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 일부가 투입되더라도 미한동맹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타이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타이완 위기 발생 시 주한미군 투입도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1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서면 질문에 주한미군 등 역내 미군 병력 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주한미군이 영향을 받더라도 미한동맹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약 2만 8,500명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지만 북한을 억제하는 데 규모 이상으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어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적대 행위가 재발할 경우 추가 병력을 투입해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의미하며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와 주한미군 임무 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19일 워싱턴의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 참석해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한국군의 개인 문제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job here is to defend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o with anything, commanders, leaders, we do contingency planning. 라케모나 사령관은 또 러시아와 중국, 북한 같은 국가들은 다른 세계 질서를 추구한다며 동북아의 평화 번영 확보를 위해서는 양자 관계에 초점을 맞춘 미한 동맹을 발전시켜 북한을 억제하고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22일 한국의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해외 정보기술 노동자나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킬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도 공감했으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영결식 조사를 통해 슬프고 아픈 역사가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억울한 죽음과 희생에 국가가 발벗고 나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앞서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찾아 북한 측의 조문단 파견과 진상조사, 유가족 현장 방문 허용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가 살해됐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은 기존 월북 시도 발표를 뒤집었으며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